자, 수방 중증 실력편 유닛 18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어원 중에 사람을 나타낸 접미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. 가볍게 한번 보죠. 자, 편집자를 나타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OR입니다. Editor, 고용한 사람, Employer, ER이 붙고요. 고용당한 사람, 당한 사람은 E가 붙네요. Employee, 소설가는 Novelist, IST, 반대되는 Opponent, ENT, 비평가는 Critic, IC가 붙죠. 여러분이 먼저 빈칸 한번 채워보십시오. 탐정은 Detective, TIV, 그 다음에 Servant, 하인이죠, ANT, 역사가 Historian, IAN, 용의자는 Suspect, 자, T로 끝나고요. 후보자는 Candidate, ATE로 끝나는 게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다. 자, 본문에서 몇 단어는 더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들어가죠. Counselor, 자, 첫 번째 단어입니다. Counselor. 자, 예스 청소년 counselor는 뭘까요? 자, counselor, 뭐 이런 말 많이 쓰죠. 이성문제를 counselor가 뭐 했다? 상담했다 할 때 그 상담. OR이니까 뭐니? 아, 상담가 사람이 되겠죠. counsel은 동사로 상담하다라는 뜻입니다. 상담하다. counselor. 자, 두 번째 단어죠. settler. Settler, S-E-T-T-L-E-R. 이번엔 ER이 붙었네요. Settler. In Africa. 아프리카에 있는 백인 셀러. 뭘까요? 우리가 settle 할 때, 새가 둥지를 틀어서 마다 정착하다 이런 단어 앞에서 봤습니다. 자, ER 붙어서 정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착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. Settler. 자, 513번. Summary. Summary. 자, 너무 날렸나요? 짠짠. RY입니다. RY. 자, 그 보고서의 summary. 써, 머리말에. 어떻게 요약해서 써. 그래서 요약이란 뜻이죠. 요약. Summarize는 동사접미사 붙어서 요약하다. 이런 뜻이 되고요. Summary. 자, 그 다음. Unfold a package. 자, 꾸러미를 unfold 하다. Fold는 폴드폰을 접다 해서 접다란 뜻이었거든요. 자, 접지 않은 상태로 두니까 다시 펼치게 되겠죠. 그래서 꾸러미를 펼치다. Unfold. 그 다음, slope. grass, 풀이 우거진 slope. 스키장의 슬로프는 경사지, 경사면이죠. 경사지 또는 경사면. slow. 다음, practical experience. 어떤 경험을 gain 얻다. practical한 경험. 자, practice가 이게 실행하다, 연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. 실행하다, 연습하다. 그 다음 형사접미사가 붙었는데요. 실행할 수 있으면,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실행할 수 있으면 이게 대단히 실질적이고,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이지 않죠. 실행하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바뀌죠. 그래서 practical은 형사접미사 붙어서 실용적인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실질적인, 실용적인. practical. 그다음 inform him, 그에게 affect 한 사실을 inform하다. information이 맞죠. information, 정보를 마다 알리다. information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에게 사실을 알리다. So, inform A of B 하면 A에게 B를 알리다 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. inform. 그 다음, sweat. S-W-E-A-T. sweat. wet은 젖은이죠. 뭐로 젖은? 포카리 스웨트란 음료수 아세요? 땀 흘리고 마시는, 흡수가 잘 되는, 물보다 흡수가 빠른,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했던 sweat. 그래서 sweat은 땀이라는 뜻입니다. 땀. 땀이란 뜻이고요. sweat. 그 다음, permission. 자, permission. parental, 부모님의 permission. 부모님의 permission 뭘까? permission이 퍼펙트하게 보내주면, MIT가 send a
근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. 퍼펙트하게 보내주며 뭐하다? 허락하다. 퍼미션 허락하다는 뜻이죠. 거기다가 명사 접에서 붙었으니까 퍼미션은 허락이라는 뜻이 되겠네요. permission 그 다음 relatively 자, relatively small mouth 작은 입이죠. relatively 어떤 작은 입일까? relative가 친척이라는 뜻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밑에다 적을게요. 어떤 뜻이냐면 비교적인 또는 상대적인 이런 뜻이 있죠. 비교적인 상대적인 여기다 부사 접미사가 붙었네요. 비교적으로 그래서 비교적 작은 입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입 이런 뜻이 됩니다. Relatively 자, speed review 복습 들어가겠습니다. Counselor에게 상담받대에서 상담가 Settler이 새가 둥지를 틀어서 정착하는데 사람 접미사가 붙어서 정착민이 되었습니다. Summary, 써 머리말에 어떻게 요약해서 쓰죠? 요약 Fold가 접단데 접지 않은 상태니까 펼치다가 되죠. 펼치다 Slope, 스키장의 슬로프는 경사지 경사면이 되고요. Practical, 우리 practice가 실행하다, 연습하다인데 실행할 수 있으니까 형사 접미사 붙어서 실용적인, 실질적인 information, 정보를 알리다 sweat, 포카리 스웨트는 땀 흘리고 마시는 음료수라고 했습니다. permission, 자 permission, 퍼펙트하게 보내주니까 허락해 주는 거죠. 명사 접미사 붙어서 허락 그 다음, relatively. 자, relative가 뭐였죠? 이게 상대적인, 비교적인, ly 붙어서 상대적으로, 비교적으로 이런 뜻이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